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바닥주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코아스템인데요. 코아스템이 며칠 전에 강하게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크게 주지 못하고 조정을 심하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고점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다리면 이게 벌써 4개월 전에 고점을 치고 몇달 동안 하방 압박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 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이 한번 왔는데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터넷에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전부 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붉은 태양이 추천하는 이 바닥주의 수익률을 보시고 이런 수익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점에 물리신 분은 기다리면 이 종목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 그런 종목인지 나름대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 같은 내 전재산을 정확한 시황 분석을 받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빨리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지키는데 몇십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아끼지 마시고 시황 분석을 받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뭐 주식시장에 누구나 갖고 있는 꿈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단기의 시세를 주고, 단기의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마치고 다시 반등권이 올수 있는 이런 종목, 바닥주하고는 좀 특성이 좀 틀리죠. 이 바닥주라고 하는 것은, 매수해놓고 손실이 와도 손절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시세가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급등주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급등주를 타게 되면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얼마든지 올수 있고 급등주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단기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줬던 종목 중에 추가 하락이 없이 조정을 마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만 또 선별해서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이 판다몰 카페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오더라도 절대 손절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바닥주를 선호하시는 분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양하게 두 가지 입맛을 제공하고 있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